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네, 제가 제라룸을 조금 취미생활로 키우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분작업을 안 해서 판매가 안 되고요. 얘도 좀 분작업해서 제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나랑드레, 비싼 나랑드레로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엑스칼리버를 살 때, 싸게 주고 샀어요. 근데 저는 싸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얘는 한 10cm분? 10cm분인가? 네, 한 10cm 아니면 9cm, 9.5cm 분이에요. 네, 제가 지금 뿌리는 다 내렸고요. 가져가셔서 많이 이렇게 분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적심하셔서 좀 더 키워가지고 저같이 적심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판매할 때 이거 한 포트에 택비 포함 5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제가 살 때는 거의 10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제가 절반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에요. 네, 판매할 겁니다. 이거 한 포트에 5만원씩이고요. 엑스칼리버, 네, 제라룸입니다. 비싼 종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근데 좀 잘 자란 애들은 물이 좀 빠졌죠. 네, 이렇게 얘네들은 다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 네 있어요. 이게 좀 작긴 한데 앞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구가 나오면 나중에 저도 지금 이거를 적심해서 뿌리 내려서 키운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부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칼리버 택비 포함 5만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제일 먼저 주문하신 분은 이거에 제일 좋은 것 이 정도로 이렇게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물이 든 걸로 주시러 가면 이걸로 드리고요. 제가 여기 통에다가 저명간수로 키웠고요. 네, 이렇게 서비스로 지금 현재 우리 영양제를 타서 제가 이거 뿌리 내렸는데 금세 내리더라고요. 근데 물에 담가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훨씬 뿌리가 잘 내려요. 영양제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로 영양제도 500L짜리 네, 한 병 네, 보내 드립니다. 네. 식물 영양제랑 한꺼번에 네, 서비스로 드리니까요. 한 포트에 택비 포함 5만원입니다. 원래 식물은요, 택비가 따로 추가됩니다. 근데 저는 택비 포함 5만원씩, 네, 드립니다. 한 9포트 정도 있어요. 한 개는, 얘는 좀 벌레가 먹어서 제가 키우고요. 이렇게 9개 정도, 네, 있습니다.